자, 그렇다면 요번 리눅스 쉘 스크립트는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포고문하고 if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개를 좀 합해서 또 사용하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2.sh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하고 동일하게 배시로 이렇게 선언을 할 겁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파일, 현재 디렉토리의 그런 파일 정보하고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if문을 이용을 해서 파일 타입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일하게 이제 파일 정보들을 체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if문을 사용할 건데,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을 같이, 이제 조건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if 조건문을 만들 때 하나의 if문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고요. 만약 요거의 조건들이 안 나오면은 다른 조건들을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else if라고 하는데, ELIF입니다. ELSE IF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건문들을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포함이 안 되면은 다 포함이 이 것이 다안 되면은 ELSE로 해서 다른 다른 경우에 수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else if 그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다 다르죠. 좀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좀 다르지만은 맥락은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코드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를 통해 가지고 파일 우리가 정보들을 출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체크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마이너스 F라고 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지금 조회하고 있는 이것이 파일이냐, 파일 형태냐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 if죠.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을 체크하는 것은 마이너스 D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어차피 요거에 대한 변수 값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정보들을 우리가 체크하게 돼요. 두가 또 이제 경우의 수들을 만그 조건문을 만들 때는 또 된이라고 우리가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디렉토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조건도 다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죠. 예, 바꿔주로 해서 다른 경우는 else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else는 echo, 그 다음에 이제 mother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파일하고 디렉토리 이외에 다른 형태들이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finish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잘 가져오고 또 체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 12.sh 입력을 하시면은 앞에는 이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이렇게 체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 디렉토리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파일로 이렇게 체크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포고문하고 if문들 이제 복습할 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뒤쪽에서 다른 사례들, 우리가 이제 자동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그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